네, 앞서 예고를 해드린 것과 같이 절대 만만하게 보산한 들 여섯 남자입니다. 유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듣자 하니까 유키스 때문에 태국 공항 관계자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일단은 네. 저희를 보러 팬분들께서 너무 많이 와주셔서 일단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돼서 네. 공항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셨다고 저희는 사실 들었습니다. 사실 유키스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다른 또 다른 네, 저희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랬으면 그랬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지금 보이네요. 공항 모습인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팬들이 있다면 어떤 팬들이에요? 저희 유키스를 처음 보자마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는 팬분들이 한 분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굉장히 좀 너무 오랜만에 찾아가서 유키스가 많이 보고 싶었나봐요. 근데 보통 그 본인 가수, 네. 본인이 네. 본인 팬들 또 이렇게 물론 보지만 네. 다른 가수의 팬들도 이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야, 네. 있었어요? 그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특이 형님이 네. 마지막 이제 태국 팬분들을 만나시는 거라서 네. 태국 팬분들께서 아, 군대 갔다 와서 기다리겠다 하는 플랜카드가 막 걸려있을 때 진짜 특이 형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자, 유키스가 일단 공항에 떴다면 말이죠. 일거수 일투족 화제가 됩니다. 네. 특히나 본인들은 빵 터졌는데 네. 공항 패션이 네.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멋져요. 네네. 근데 멤버들 중에서 공항 런웨이로 이렇게 착각하는 멤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확실히 있어요. 하나 둘 셋 찍을까요?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아. 기섭씨. 기섭군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죠? 그렇구나. 그러면 공항왕 패션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멋진 포즈를 기섭씨가 직접 이 앞에서 한번 카메라를 향해 살짝 한번 워킹을 좀 해주세요.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사진이 찍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진 찍힐 때 제일 중요한 건 카메라를 보면 안 되고요. 핸드폰 하나. 핸드폰. 자, 그러면은 저희 지금 한번 카메라로 기섭씨를 네. 향해 네. 비추겠습니다. 기섭씨는 걸어가주세요. 자, 이런 샷으로 기섭씨의 공항 패션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한데 좀 걸어주세요. 걸어주세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아, 걷지 않고. 아, 요런 느낌이군요. 많이 찍히기 위해서 또. 아니, 무대 위생보다 더 화려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진짜. 구준표를 본 듯이 약간 이렇게. 털 달리고 모자 쓰고 정장도 입고 그래요. 정말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처럼. 비행기 안에서 털 옷 되게 불편하지 않나요? 아 갈아입을 옷은 따로 있어요. 안에서 변신합니다. 따로 있어요. 그거. 슬리퍼 준비해오고. 네. 네. 자, 유키스가 전하는 2012 M카운트다운 스마일 타일랜드의 모든 것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일명 유키스 어플이라는 유키스 어플. 아 이런 걸 준비해봤어요. 네. 태국돌 해외돌로 불리는 유키스에 관한 모든 것을 어플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플 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좀 골라보세요. 케빈 씨가 골라주세요. 케빈 씨? 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네. 발음 좋은데 간 때문이야. 일본이야. 자, 어떤 건지. 짠. 자, 진짜 어떻게 알아? 아주 이상한데. 어떻게 알아? 봤어? 가려줬는데 어떻게 알았어? 간 때문이. 혹시 짐작하는 일은 있나요? 네? 짐작하는 일이 있을까요? 왜 있을까? 케빈이 간이 좋나? 간이 좋을까요? 유키스 간이 안 좋나? 자, 케빈 씨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또 화면 준비했거든요. 바로 확인합니다. VCR이 네.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케빈 씨가 없앴어요. 네. 이거 나오면 안 될 것 같다고. 이게 무슨 이거는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알고 있죠? 있어요? 이게 뭔지. 아, 조금은 예, 짐작할 것 같아요. 한 팬분이 맞아요. 네. 그 영상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영상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진짜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내가 웃긴 거 하나 얘기해줄게. 그 케빈 알지? 그 케빈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식단 맞추는 게 있었어.
근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간에 붙었다, 땡땡에 붙었다 이거였거든. 근데 케빈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간에 붙었다. 저 이제부터 시작해요. 아... 계속 붙죠? 아니. 아,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웃겼어요. 아니, 팬분이 정말 리얼하게 웃으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 적 있어요. 저희 다 같이 숙소에 있을 때 케빈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엄청 웃었어요, 저거도. 진짜 많이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도 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없나요? 있어요. 어떤 일라이 군도 있어요. 네? 어, 일라이 군이 있어요? 수현 형이. 아, 일라이 군이 이제 휴대폰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저장을 하고 싶었나 봐요. 어. 근데 외가 O2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O-L로 해가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왜? 아, 왜? 저분인 왜? 왜 삼촌? 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삼촌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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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미국에 살다 오다 보니까 식단도 잘 모르고 글씨 쓰는 것도 잘 몰라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케빈 씨에게 제가 저희 와이드 공식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웃음 케빈에게 순대란? 행복. 행복? 예, 네. 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니, 행복이라니. 아니, 뭐, 말은 되게 해줘야지. 역시 케빈은 외국에서 오셨어요. 네. 행복해요? 네, 행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어플 한번 확인해볼게요. 또 자, 그러면 어떤 어플 확인해볼까요? 동호 씨? 저는 저 세 번째. 저 세 번째. 아기, 아기. 어, 아기. 아기. 자, 보겠습니다. 어, 과연? 자, 글로벌 성추행 사건. 어, 이거 무슨 내용이죠? 알 것 같아요? 뭐지? 아니, 저희가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이제 공항에 많은 팬분들이 와주시는데요. 이제 그 자꾸 저희를 이렇게 만지고 싶으셔서 이렇게 점점 좁혀져 들어오시는데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데 손이 이렇게 뭐가 쑥 들어와서 있기도 하고요. 네. 바지 속으로 손이 쑥 들어가기도 하고. 아, 그런 일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그 아, 동남아의 아주머니 팬분께서 제 엉덩이를 누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처럼 네. 이렇게 그래서 전 진짜 멤버인 줄 알고 평소에 장난 많이 치니까 근데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웃고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군요. 그때. 이렇게 황당하는 사랑 표현이 많기 마련인데 H.O.T 리더인 희준 씨도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오? 아, 뭐 만지는 거 뭐 이런 거 뭐 거의 뭐 제 몸은 제 몸이 아니에요. 걸어가면 아무나 다 만지고 막 하는 건데 그건 뭐 당연히 경영계 받아들이는 거고. 네네. 중국에서 호텔에서 이제 묵고 있을 때 네.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오. 딱 봤는데 팬분들이 일곱 명에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방 안에 들어와서 호텔 안에서 제가 보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말로 나가라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요나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와이니 와이니 그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이런 경험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 없어요. 희준 씨. 다음에 한 2년 뒤에 만들어. 팬들 몇 명 섭외해가지고 들어오라 그런 다음에. 아니, 그래서 직접 팬분들이 또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MNET와이드 SNS에 팬들에게 받은 선물 중에 그럼 가장 독특했던 선물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독특한, 특이한, 기억에 남는? 우리 일라이 군이 팬티를 선물 받았는데 팬티 모양이 코끼리 팬티예요. 착용감이 좋은 코끼리 팬티였는데 굉장히 귀여웠어요. 노란색이었거든요. 왜요? 왜 귀엽잖아요, 코끼리를. 아니, 상상이가지고 일라이 씨, 그거 근데 코끼리 그림이 아니었고요. 코끼리 모양. 코끼리 모양이었어요. 아, 그래요? 오. 팬분의 센스가 대단합니다. 왜 잘못된 거야? 빨개졌어요. 네, 아, 궁금한 건 많지만 조금 이따가 방송 후에 물어볼게요. 이따 말씀드리죠. 궁금하네요. 팬들의 사랑 당연히 감사하지만 서로의 예의는 조금은 지켜주는 것도 또 우리 서로가 지켜야 할 어느 정도의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어플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골라볼까요? 네. 요 노란 거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9번. 9번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어! 팬팡! 팬팡! 아, 팬팡은 뭐죠? 자, 지금 밖에 유키스 팬분들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요. 네.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이 팬분들에게 질문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써달라고. 지금 들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 눈에 띄는 질문을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하나요? 네. 한번 확인해볼게요. 케빈 씨가 골라주세요. 잘 안 보여요, 여기. 그러면. 자, 저는 보여요. 1번 숙소 살 때 가장 빨리 씻었던 멤버? 어, 씻는 멤버. 씻는 멤버. 항상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네. 항상. 1번. 기섭인가 훈인가?
제대로 기억하세요. 제가요. 제일 먼저 씻고요. 그다음 네네. 기섭이, 네. 그다음 케빈, 네. 그다음 일라이, 그다음 네. 수현이 형, 그다음 동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이게 똑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씻긴 씻는 걸로. 아 씻어요. 정민 씻죠. 좀 늦게 씻는 것 뿐이에요. 늦게 씻는 걸로. 예. 자, 예. 그리고 저희 질문 하나만 마저 받아볼게요. 요즘 애니방방해요? 애니방방. 애니방방해요? 다합니까? 핸드폰 기대해 보세요. 가장 고득점자 누군가요? 동훈이 37만. 37만? 네. 어, 그래요? 네. 저희 동훈이 네, 맨날 애니방 하다가 밤에 늦게 자가지고 맨날 늦게 일어나요. 그럼 제일 못하는 멤버 마지막으로. 케빈 2000점. 네. 2000점. 2000점? 제가 네. 포기했어요. 안 해요, 이제. 아, 2000점은 어떻게 해야 답답해요, 진짜. 나오는 건지. 그 안 보여요, 우리 동물들이. 그렇구나. 눈이 좀.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팬들까지 한번 팬팡 한번 만나봤고요. 네네. 저희 이렇게 해서 2012 엠카운트다운 스마일 타일랜드 유키스와 함께 해 봤는데 오늘 네. 어떠셨어요? 벌써 끝이에요. 벌써 정말 짧죠 오늘. 어땠어요? 섭섭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되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나중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일단 해외 팬들 사랑은 물론 국내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정말 많이 받는 만큼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 행복하게 예, 정말 더 큰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씨, 네. 뭐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아, 네. 저희가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요. 네. 그 트위터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직접 사인한 사인 CD를 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선물이네요. 저희 여기서 유키스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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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